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코에어 올인원 픽소 그 보드에 PX4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PX4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F330 기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F330 기체는 F450이랑 똑같이 생겼으면서 크기만 조금 더 작아진 기체인데요. 지난번에 아두파일럿 세팅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B35 기체보다는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대신에 F450만큼이나 조립하기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운용을 할수 있는 드론입니다. 이 미코에어 올인원 픽소 그 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F330 세트도 펠콘샵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상품 번호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PX4 세팅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행 컨트롤러는 지금 요 드론에 설치를 이미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터들은 전부 다 여기 1, 2, 3, 4에 맞게 납땜을 해놨고, 전원선도 납땜을 해놨고요. 그리고 수신기는 USB 단자 밑에 요쪽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이쪽은 UART4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요쪽에 지금 수신기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한 수신기는 R8EF 수신기이고요. 요 수신기는 S버스 출력을 지원을 하는 수신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Q그라운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USB를 연결을 합니다. Q330 같은 경우는 이 FC를 장착을 하고 나면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난해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USB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역자 USB를 이 안쪽에 먼저 꽂아주고요. FC의 USB 단자에 USB를 연결을 했고,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미 PX4 펌웨어는 설치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펌웨어 설치하는 방법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분은 제 바로 이전 동영상에서 PX4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먼저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USB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 창으로 넘어오는데, 혹시 이 창을 벗어나버리셨다면 여기에서 다시 왼쪽 상단에 있는 Q 버튼 눌러서 Vehicle Setup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영문판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한글판으로 나오시더라도 그냥 요 메뉴를 그대로 따라서, 아이콘들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처음에 에어프레임 쪽에 들어갑니다. 에어프레임 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Generic Quadcopter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Apply and Restart 버튼 눌러주시고요. Apply. 잠깐 기다리시면 다시 접속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센서 쪽에 들어갑니다. 센서 쪽에 들어가셔서 센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FC 같은 경우는 이쪽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마름모꼴로 설치를 하는 게 정방향입니다. 이렇게 정방향 그대로 설치를 하셨다면은 이 방향 변경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설치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이걸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설치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설치를 하셨다면,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쪽에 들어가셔서 오리엔테이션 논돼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45도 돌렸다고, 로테이션 여우 45 요거를 선택을 해서 OK를 하고 나서 다음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똑바로 그냥 요 방향으로 똑바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저거 변경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처음에 컴파스를 제일 먼저 하라고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컴파스부터 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스 밑에 있는 자이로 오케이 눌러서 가만히 수평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오케이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가속도 엑셀러로미터 눌러서 오케이 버튼 눌러주시고 처음에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면 넘어갈 거예요. 예, 넘어가죠. 그리고 세운 상태에서 또 가만히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 가속도, 실제로 가속계 교정을 하실 때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은 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넘어는 가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넘어가는 거는 제대로 교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숨도 쉬지 말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때 숨도 쉬지 말라고 합니다. 숨도 쉬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최대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평 상태로 가만히 두시고
이걸 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처음에는 수평으로 놓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방향이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6개 방향 모두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수평 상태로 놓고 수평 보정, 레벨 호라이즌, 네, 수평 보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스 보정을 하는데 컴파스 버튼 눌러주시고, 오케이.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제 돌리라고 나오죠? 한 바퀴 쭉 돌리라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쭉 돌리셔도 되는데, 이게 자꾸 돌리다 보면 USB 선이 좀 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반 바퀴, 왼쪽으로 반 바퀴, 이런 식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이것도 아까 가속계 교정이랑 마찬가지로, 예, 모든 방향으로 그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스 보정을 완료하고 나면은 재부팅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리부트 베이클 눌러서 재부팅을 해주세요. 자, 재부팅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조종기 보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종기 들어가셔서 조종기 전원을 켜고 이제 수신기에서 S버스 출력이 나와야 하는데 이 수신기마다 또는 조종기마다 수신기에서 S버스 출력을 지원을 하더라도 S버스 출력이 저절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신기의 S버스 출력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R8EF 수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자, 기본 상태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S버스 출력 모드가 아니고 PWM 출력 모드이기 때문에 이걸 S버스 출력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바인딩 스위치가 있는데 이 바인딩 스위치를 빠르게 두번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은 위에 요 LED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S버스 출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 1번에서 S버스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채널 1번을 아까 전에 비행 컨트롤러의 요 USB 밑에 UART 4번에 연결을 한 겁니다. 조종기와 수신기마다 S버스 출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설명서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S버스 출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채널이 인식이 안 됩니다. 여기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보면은 예, 조종기를 키라고 나오죠. 지금 조종기가 켜져 있는데도 수신기를 인식을 못해서 조종기를 켜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비행 컨트롤러의 S버스 입력 단자는 요쪽입니다. 여기에 DJI VTX 적혀있는 요쪽으로 S버스 입력이 같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요쪽에 연결을 안 하고 USB 하단의 UART4 요쪽에다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수신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신기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꽂혀 있다라는 거를 요 비행 컨트롤러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포트 설정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포트 설정하는 방법은 밑에 파라메터 항목에 들어갑니다. 파라메터 항목에 들어가셔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RC 언더바 언더바 포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RC 포트 컨피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라디오 컨트롤러라고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이 라디오 컨트롤러는 얘의 기본값인 이쪽이 라디오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UART 4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비행 컨트롤러의 상세 설명해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에 요각 시리얼 번호별 UART 매핑, UART 매핑이 적혀 있죠. 매핑해 보시면 UART 4번, UART 4번은 텔렘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텔렘 3이 UART 4에 할당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쪽에서 텔렘 3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텔렘 3을 선택을 하면 그게 바로 요 FC의 요쪽 UART 4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Save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케이 하시고 요거는 재부팅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재부팅하는 건 클리어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툴스 들어가셔서 재부팅 리부트 베이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재부팅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라디오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채널 모니터 항목에 그래프들이 생겼죠? 조종기를 움직여 보면은 저 채널 모니터들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널 매핑을 해줘야 돼요. 캘리브레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저는 모드 2 조종기고요. 모드 2 조종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모드 2를 선택을 해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모드 1이라면 모드 1으로 선택을 바꿔주시면 돼요. 모드 2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누르면은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따라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왼쪽 스틱을 맨 밑으로 내려놨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바뀌었죠? 위로 올리라고.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또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그리고 이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놓고, 자, 요 위에 이렇게 노랗게 뜨는 거는 상단에 있는 스위치들을 조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스위치들을 다 조작을 하시고 슬라이더 같은 게 있으면 슬라이더도 조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와 슬라이더는 가운데 놔주세요. 3단 스위치는 가운데 놓으시면 되고 2단 스위치는 가운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때나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 자, 이제 모든 캡처가 완료됐습니다. 넥스트 이러면 저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조종기 보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5번 채널을 찾아볼게요. 우리 지금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스위치가 5번 채널입니다. 이렇게 스위치 3단 스위치를 움직여 보면은 오른쪽에 5번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얘는 특별한 설정 없이 채널 5번이 요 3단 스위치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조종기마다 이 3단 스위치에 채널을 따로 할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종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조종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5번 채널에다가 3단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5번 채널에 3단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있는 비행 모드 쪽으로 넘어갑니다. 비행 모드 들어가시면 모드 채널이 기본적으로는 unassigned, 그러니까 할당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요 5번 채널로 할당을 할 겁니다. 모드 채널에 채널 5번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요 채널 5번 스위치를 제껴보시면은 노란색 글자로 비행 모드 1번, 4번, 6번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6번은 다들 맞을 거고 가운데 있을 때는 저는 4번인데 뭐 또 조종기 종류에 따라서 3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노란색으로 바뀌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는 스테빌라이즈드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Altitude를 선택을 합니다. 어딨니? Altitude.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Position 모드를 선택을 할게요. Position.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내리면 Stabilize, 중간으로 놓으면 Altitude, 그리고 제일 위로 놓으면 Position 모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단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나오는 Stabilize 모드는 드론이 자동으로 수평을 잡는 모드예요. 중간으로 놨을 때의 Altitude 모드는 수평도 잡으면서 고도까지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포지션 모드는 수평도 잡고 고도도 잡으면서 여기 GPS를 이용해서 위치까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아두파일럿에도 요 똑같은 비행 모드들이 있는데 아두파일럿에서는 요 포지션 모드가 로이터 모드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Altitude 모드는 Alt Hold 모드라고 하고 Stabilize 모드는 둘 다 똑같이 Stabilize 모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야외에서 비행을 할 때는 대부분 요 GPS를 잡고 날릴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거의 포지션 모드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실내에서 비행을 할 때는 GPS가 안 잡히니까 실내니까 당연히 GPS가 안 잡히죠. GPS가 안 잡히니까 Altitude 모드로 대부분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스테빌라이즈 모드는 세팅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세팅을 하고 나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를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세팅할 때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 비행을 할 때는 요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 다른 모드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채널에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종기는 지금 채널 7번이 요 스위치가 채널 7번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채널 7번에 이머전시 킬 스위치를 할당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머전시 킬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터가 돌아가다가 요거를 딱 키는 순간 모터가 바로 딱 꺼지게 긴급 정지 기능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PX4 공식 매뉴얼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다른 비행 모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PX4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워 쪽에 들어가서 여기 파워, 우리가 배터리 몇 셀을 사용을 하는지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드론에 사용할 배터리는 3셀짜리 배터리입니다. 11.1V 3셀짜리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 3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K 버튼 눌러줍니다. 요 밑에 보시면 변속기 캘리브레이션 하는 버튼이 있는데 미코 에어 올인원 비행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D샷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속기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밑에 액추에이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모터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터리를 꽂아봐야 됩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해서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초로 배터리를 연결을 하실 때에는 바로 배터리를 그냥 연결을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납땜을 잘못했으면은 이게 드론이 바로 불이 확 나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연결하기 전에 스모크 스토퍼를 반드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스모크 스토퍼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은 이 안에 배선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납땜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스모크 스토퍼에서 1차적으로 일단 전기를 차단을 해서 전원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1차적인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스모크 스토퍼도 펠콘샵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창에 QA03357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스모크 스토퍼를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꼭 하나씩 구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모크 스토퍼를 연결을 했을 때 아 정상적으로 전기가 잘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만 하고 스모크 스토퍼는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모크 스토퍼 없이 전원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메인 14 D샷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D샷 600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D샷 600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바꾸고 나면은 재부팅을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고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재부팅 하려면 파라메터 들어가서 툴스 리부트 베이클 OK 라면 재부팅을 할 거예요. 자, 재부팅 완료가 됐고요. 다시 액추에이터 쪽에 들어갑니다. 안전을 위해서 프로펠러는 반드시 분리를 해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Identify and Assign Motors 버튼을 눌러서 이제 모터 인식을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드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일단 놓고 하셔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가 방향이 똑바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터가 1, 2, 3, 4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모터 돌아가는 방향이 1번은 이쪽으로 2번은 2번도 이쪽으로 3번은 이쪽으로 4번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모터가 돌아갈 거예요. 자, 돌아갔죠? 방금 돌아간 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더 돌리고 싶으면 스핀 모터 어게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터를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터가 돌아가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모터 돌아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맞게 돌고 있어요. 맞게 돌고 도는 거를 확인을 했고 얘가 돌았다 라는 것도 확인을 했으면 방금 1번이 돌았다 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바로 2번이 돌아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리고 싶으면 스핀 모터 어게인 눌러주시면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아, 맞게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방금 얘가 돌았으니까 2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또 얘가 돌아가죠. 아, 3번이 돌았으니까 3번 그럼 얘가 4번이 돌았으니까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 2, 3, 4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은 여기 오른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메인 1, 2, 3, 4에 Disabled라고 되어 있죠. 요거 탭을 다른 데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시면 예, 메인 1, 2, 3, 4에 모터 1, 2, 3, 4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4개가 다 맞았는데 요것도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안 맞으면 어떻게 변경하는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보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모터만 돌려보려면 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올 모터를 올리면 4개의 모터를 다 돌려볼 수가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돌려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 모터가 반대로 돌았다. 요거 지금 3번이죠. 저는 지금 맞게 돌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돌았다면 요거를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으려면 체크 해제를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1번 디렉션, 1번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2번 방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2번 방향을 누르고 모터 3번, 요 모터로 바꿀 거니까.
자, 이러면은 3번부터가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체크하고, 네, 돌려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원래대로 하려면 다시 디렉션 1번. 이렇게 해서 다시 3번 돌려보면, 네, 다시 회전 방향이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PX4와 또 AM32 변속기의 조합이 되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모터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터 회전 방향 바꾸려면은 일이 좀 복잡하죠.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3개 중에 2개를 서로 바꿔서 연결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뭐 ESC 설정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따로 또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PX4와 AM32 변속기의 이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쉽게 방향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향이 다 맞는 것도 확인을 했으면, 방향이 다 맞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시동을 걸고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게 백 버튼 눌러주시면 Ready to Fly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조종기의 비행 모드를 바꿔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제일 위로 올리면 포지션 모드인데, 포지션 모드는 not ready라고 뜨죠. 그건 지금 실내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히니까 포지션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Alt Hold나 Stabilize에서는 이제 Ready to Fly가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거는 건 모드 2 기준으로 왼쪽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있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면 모터가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이제 S틱을 올리면 모터가 더 빨리 돌아갈 거고요. 시동을 끌려면 왼쪽으로 제껴주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자, 프로펠러를 장착하기 전에 요 우리 비행 컨트롤러의 작동 방향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그 체크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요 절반을 기준으로 위에 파랗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하늘인 거고, 그리고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땅인 거죠. 가로선, 요게 수평선인 거죠. 자, 수평선을 눈으로 딱 보고 드론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여 보면은 수평선이 저렇게 위로 올라가고 땅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예, 이러면 정상. 위로 올렸을 때 하늘이 더 많이 보이면 정상. 정상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저 수평선은 오른쪽으로 저렇게 기울어지면 저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수평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게 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드론에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평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론에 타고 수평선을 쳐다보면 저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는데, 이 화살표는 쳐다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화살표의 대가리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드론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전부 맞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드론의 프로펠러를 한번 달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고 왔고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프로펠러가 돌아갈 테니까 손 항상 조심을 하세요. 자, 띠리릭 소리까지 나고 나면은 부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가 안 돌았어요, 그죠? 방금은 안 돌았다가 또 지금은 돌았다가, 이게 기본 값으로 돌려보면은 최저 RPM이 너무 낮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안 달려 있을 때는 다 돌아가는데, 프로펠러를 달면은 프로펠러의 부하 때문에 특정 모터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저 RPM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최저 RPM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빼고 USB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Q 버튼 눌러서 베이클 셋업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파라메터 들어가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D샷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D샷 민이라고 있는데, 요게 시동을 걸었을 때 돌아가는 최저 RPM입니다. 이 최저 RPM이 기본값이 0.0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0.05를 0.1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방금 그 버튼을 누르는 걸로 그냥 바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USB를 빼시면 됩니다. USB 빼고 이제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터 4개가 전부 다잘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 RPM 세팅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비행을 하기에 전에 요 자이로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지 기체를 손으로 잡고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체를 손으로 잡고 시동을 걸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부 다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저는 지금 혼자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이 조종기를 잡고 한 명이 드론을 꽉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눈이 다치거나 아니면 손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드론을 수평으로 놓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살짝 올립니다. 자, 살짝 올렸을 때 드론이 수평을 유지를 하려는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앞 뒤로 기울였을 때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수평을 잘 잡고 있으려는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좌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뒤 좌우로 했을 때 수평을 잘 잡는 것 같다면 이제 조종기의 엘리베이터 스틱을 앞, 뒤,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이 방향들이 전부 다 조종기 방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이 다 됐다면 다시 스로틀을 내리고 시동을 꺼주세요. 이제 첫 비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종기의 스틱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고요. 시동을 걸어서 제대로 비행을 하는지 낮은 고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조금만 올려서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아주 낮은 고도에서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조종기의 비행 모드 스위치를 중간으로 알티튜드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어서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높이 한 1m 정도 올려서 고도를 제대로 잡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고도를 잡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다면 다음으로는 포지션 모드로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포지션 모드는 GPS를 잡아야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야외에 나가서 GPS를 잡아서 비행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티튜드 모드까지 이 비행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포지션 모드에서도 정상적으로 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미코웨어 H743 올인원 빅소크 보드를 이용해서 PX4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